10대 청소년 여러 명이 한 상가 건물 계단에서 또래 고등학생 한 명을 집단 폭행했습니다. 피해 학생과 가해자들은 서로 모르던 사이로 SNS상에서 시비가 붙어 이날 만나게 됐다는데 심각한 폭행 장면이 CCTV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주연 방송 윤수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눈에 봐도 10명은 좋기 넘는 청소년들이 계단을 가득 메우고는 고등학생 한 명을 인정사정 없이 때려댑니다. 이미 의식을 잃고 쓰러진 아이 다리를 질질 끌며 환하게 웃는가 하면 아예 올라가 발로 무릎을 짓누기기까지 합니다. 뒤에서는 또 이제 웃고 있고 그런 친구들도 있고 얼굴이 완전 그 곤죽이 돼가지고 얼굴을 그 형체가 없어서 폭행이 이뤄진 현장입니다. 바닥은 물론 벽면과 손잡이까지 혈흔이 선명한데 목격한 건물 직원의 만류 전까지 폭행은 10여 분가량 계속됐습니다. 가해자들은 겨우 15살에서 18살 사이의 청소년, 집단 구타를 당한 아이는 얼굴 뼈가 내려앉았고 눈이며 치아며 성한 곳이 없습니다. 현재 병원에서 정밀 검사가 진행 중인데 어떤 치료를 얼마나 해야 할지도 가늠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본인은 괜찮다라고 저한테 계속 안심시켜요. 저한테 엄마 괜찮아요. 엄마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마음이 더 찢어요. 피해 학생과는 학교도 다르고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데 SNS에서 글을 주고받다가 시비가 붙은 게 발단이었습니다. SNS에서 시작된 시비는 결국 만나서 해결하자는 상황으로 번졌고 집단 폭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전화를 걸었더니 저한테 정말 적반하장 식으로 자기는 잘못 없다. 근데 왜 너한테 X야. 자기네들끼리 뭐라고 뭐라고 떠들면서 비아냥거리더라고요. 경찰은 현재 가해 청소년 중 5명을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현장에 있다 달아난 다른 학생들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G1 뉴스 윤수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